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진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전원 커넥터, 많이들 이 부분도 어려워하시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강좌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번에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XT60이나 뭐 XT90 같은 커넥터들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 커넥터는 보통 이런 솔더 컵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넥터를 이렇게 반을 잘라보면은, 이 안에 와이어가 삽입될 수 있는 이런 컵이 있고, 납땜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에 컷아웃이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더컵 형태의 납땜을 하는 나사 워크맨십 스탠다드의 매뉴얼을 살펴보면요. 일단 선을 까고 나서 그 속선을 튜닝을 해주고요. 자세한 튜닝 과정은 예전 강좌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삽입부 길이에 맞게 요 피복 길이에 맞춰가지고 커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그 선을 끝까지 다 집어넣었을 때요 컵의 끝부분이랑 이렇게 피복 부분의 사이가 대략 와이어 하나에서 두개 두께 사이로 커팅이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커팅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옵셔널하게 세척제로 단자랑 와이어부를 세척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솔더컵 내부를 튜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보통 금으로 코팅이 돼 있을 텐데, 그금 부분을 이제 우리가 쓰는 납땜 와이어로 한번 요 컵도 한번 튜닝을 해주는 과정을 일단 나사 가이드에선 요거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하는 방법은 이컵 내부를 땜납으로 채우고, 와이어 이제 쓰지 않는 와이어나 솔더 윅 같은 것들을 가지고 요 안에 있는 납을 한번 쫙 빨아내면은 요 안쪽이 얇게 코팅이 된 상태로 튜닝이 됩니다. 그렇게 마저 준비를 하고 이제 속선을 컵의 끝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납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선과 단자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전선, 그 다음에 요 단자 양쪽에 인두기가 다 접촉할 수 있도록 인두기를 이렇게 수평으로 대주고, 약간의 납을 요 사이에다가 떨궈서 살짝 녹여서 히트 브릿지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적정량의 납을 요 안에다가 밀어 넣어서 납땜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튜닝된 전선 끝, 그 다음에 요컵 안쪽도 납으로 한번 튜닝이 된 상태에서 이거를 컵 안에 집어넣고 인두기를 이런 식으로 갖다 대고 납을 공급해서 이렇게 납을 채워주면은 납땜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이제 첫 번째로는 선이 컵 바닥까지 요 단자 끝까지 충분히 다 들어갔는가. 그 다음에 요 선과 이렇게 컵 형태로 반 형태로 파였는데 요 뒷부분 이렇게 지지하는 부분에 완전히 접촉하도록 선을 집어넣었는가. 그 다음에 선과 컵 내부가 충분히 튜닝되어 있는 상태인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요컵 내부 튜닝까지는 안 해도 사실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는데, 일단 나사 가이드에서는 요 내부까지 튜닝하는 것을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납땜 후에는 적정한 양의 납이 들어갔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요 선과 요컵 사이에 납으로 부드러운 형태의 필릿이 형성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요 필렛 형성된 것들이 이 컵의 컷아웃된 모양, 이 컵의 페인 부분의 모양대로 약간 그 모양을 따르면서 예쁘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형상을 넘어서 너무 볼록하게 땜이 됐다던가, 아니면은 컵 주변으로 마구 넘쳤다던가 하면은 너무 많은 양의 납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습으로 실제로 어떻게 이런 납땜이 수행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어 튜닝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와이어 튜닝할 때는 끝에서부터 일단 열 다리를 만들어서 시작하고, 천천히 열이 올라오는 거를 컨트롤 해가면서 요 정도 와이어가 굵으면은 사실 온도를 조금 더 올려주면은 좀더잘 되긴 합니다. 제가 360도로 작업하는데 한380뭐400 고근처까지 올려도 작업이 아마 잘될 거예요. 차근차근
와이어 튜닝을 어느 정도까지 해주세요. 끝까지 안 해도 되고요. 요 끝머리 도달하기 직전까지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게 하면 됩니다. 앞뒤로 잘 스며들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삐져나온 거는 그냥 잘라내 주셔도 상관없고요. 자, 검정선도 튜닝 해줄 건데요. 이렇게 와이어를 다 벗기지 않고 이렇게 끝머리에 피복을 살짝 남기고 꼬면은 끝부분이 조금 더 잘 정리돼서 좀 잘 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런 튜닝 굵은 와이어 할 때는 열 전달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칼팁을 이용하면은 조금 더 열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최대한 인두기랑 와이어 간의 접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요 사이에 열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작업하면은 조금 더 좋습니다. 천천히 납을 먹이고요. 온도를 저는 한 400도 정도로 지금 올려서 작업 중이에요. 그러면은 작업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납이 잘 먹어 들어가는 게 보이죠? 예, 끝까지 먹이는 건 아니고 끝에 가기 직전까지 올라갔다가 살살 내려오면서 마무리. 그 다음에 와이어 뒷면도 체크해가지고 보통 뒤까지는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대고 뒷면도 꼼꼼하게 체크해가면서 튜닝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거하고 지금 남아있는 스트랜드를 좀 잘 이렇게 쓸어 내려가 주면은 나중에 작업하기가 조금 더 편해요. 자, 전체적으로 잘 됐나 체크해 봅시다. 예, 말끔하게 작업이 잘 됐네요. 그 다음에는 작업을 할 커넥터를 준비합니다. 커넥터 작업을 할 때는 이거 한쪽만 놓고 작업을 하기보다는 양쪽을 다 끼워 놓고 작업을 하면은 아무래도 커넥터의 열 변형이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쪽 커넥터에 작업을 할 거고요. XT60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평한 면이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각이져 있는 편이 마이너스입니다. 그 부분 유의하면서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커버 같은 게 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작업하기 전에 수축 튜브랑 이렇게 커버까지 다 같이 끼워 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납땜 다 하고 나서 안 끼웠다 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빈 와이어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빼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넥터를 결합한 상태에서 잘 고정을 해 주시고요. 일단은 마이너스 부분부터 작업을 해볼게요. 원래 이제 나사 가이드라인 기준으로는 요 금으로 코팅된 요 안쪽 부분을 다 납으로 한번 코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려면은 일단 납을 집어넣어서 쭉 끝까지 흘려 넣어주고요. 이렇게 납을 한번 충분히 먹여놓고 그 다음에 이런 솔더 윗 같은 걸 가지고 내부 컵 안에 있는 납을 싹 빨아내는 것으로 내부에 튜닝을 한번 해준다고 합니다. 그게 일단 FM이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한 두세 번 반복하면은 아마 내부에 있는 납이 전부 빨아들여질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고 쭉 하고 납을 빨아내주면은 예, 요 컵 내부가 완전히 코팅이 되면서 납땜을 할 준비가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저희가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아마 바로 그냥 납땜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건데 혹시나 아주 완벽하게 하실 분들은 이런 방법이 일단은 아주 철저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는 이제 튜닝된 와이어를 잘 코팅을 해주시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코팅이 됐네요. 조금 더 잘라내죠. 끝까지 집어 넣었을 때, 예, 요 와이어가 이 컵에 완전히 끝머리까지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남은 인슐레이션과 컵 사이의 간격이 와이어 한 개에서 두 개 정도의 간격이 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납땜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인도기 온도는 조금 올려주시는 게 작업하기 편한 온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이어랑 컵을 동시에 가열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인도기를 이렇게 댔고요. 아니면은 요 뒤편에서 이렇게 인도기를 대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쪽 다 해볼게요. 일단 두편 양쪽에다가 이렇게 인도기를 갖다 대놓고 온도는 한 400도 정도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열량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납을 가져다가 열 다리를 만들면서 천천히 녹여서 집어 넣어줍니다. 와이어가 충분히 삽입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더 들어가죠. 끝까지 다 삽입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충분히 녹여서 예, 여기까지 이 상태에서 굳을 때까지 와이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을 해둡니다. 자, 그러면은 납땜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예, 전체적으로 딱 요 정도 양. 이 와이어가 어느 정도 납으로 덮여지되 납이 봉긋하게 솟아오르지 않고 주변부에 오목한 필렛면을 형성한 때까지 그때까지 납땜을 해주시는 것이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반대편도 마저 진행을 해볼게요. 예, 플러스극 납땜을 할 때는 좀 다른 방법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납을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접어서 이렇게 잘 꼬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이쯤에서 한번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요 플러그를 납땜하는데 딱 적당한 정도의 납이에요. 요 상태에서 뒷면에서 표면에 납을 살짝 먹여서 열통로를 형성할 정도로 아주 살짝만 집어넣어 놓고 전체적으로 녹여줍니다. 뒷면에서 녹여줄게요. 납이 전부 녹고 있죠? 이 상태에서 와이어를 통째로 슉 하고 집어넣어주면은 열량이 조금 필요해요. 예, 다 들어가네요. 예,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아마 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충분히 납이 녹아서 젖을 전체적인 표면이 형성이 될 때까지 조금 더 필요하겠네요. 예,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만큼 이렇게 해서 납땜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요 사이에 납이 막 많이 묻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표면에 납이 어느 정도 약간 오목한 필렛면을 형성하면서 납이 형성이 돼 있고, 양쪽 다 예쁘게 납땜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컵 끝에서부터 와이어 끝까지 약간의 와이어 한 개에서 두 개 사이 정도의 분량으로 이렇게 약간의 클리어런스가 남아있는 형태가 완전한 댐이 되겠습니다.